거지TV 좋아요, 구독 오넹하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거미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시 최근에 저희 같이 하시는 셰프님께서 대세가 되셔가지고 오늘도 역시 제가 한산대 셰프님하고 같이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는 생선은 쥐찌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쥐뽀 만들 때 쥐찌라고 하면 아 쥐찌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쥐찌인지 쥐찌인지 몰라가지고 발음도 좀 잘못했던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유튜브 중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 하나 있어요. 스빈스 TV라고 해서 거기서도 보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스빈스 TV하고 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스빈스님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시 한산태 셰프님하고 쥐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한산태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손으로까지 와? 너무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제 셰프님.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 반성이 다 됐다. 이게 뭐라고? 이거요? 가시. 가시.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네. 진짜 걸리면 진짜 막 죽이진 않지만. 독이 있을까요? 이런 게? 모르겠어요. 독? 독은. 그 가시마다 다 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쥐찌라는 생선은 보통 한국에서는 어디서 많이 잡혀요? 전체적으로 동남해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쪽에 삼천포 쪽이 네 유명하죠. 네. 보통 이거를 사시미로 많이 먹어요? 물론 저희 식당에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쥐뽀? 네, 네, 네. 안 주죠, 그게? 네, 말려서. 네, 제일 흔한 생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오늘은 일단 사시미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소개하겠다, 이거죠? 네, 네. 국내에서도 요거는 쥐치는 일반 횟집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요. 아, 많이 써요? 네, 많이 쓰고, 이제 엄청 다루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일식, 이제 요렇게 일식으로 빠지다 보면은 한국 횟집에서는 간을 잘 안 써요. 간은 많이 안 쓰고.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네. 저 제가 생각할 때 겨울에 마시는 간 가지고 있는 생선은 쥐찌하고 이제 아기인데 아구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막 네. 하여튼 그러면 오늘도 네. 시작해 볼까요? 네. 큐. 큐. 자, 셰프님. 네. 여기서 하실 거죠? 네. 여기서 할까요? 바로 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자는 코디상. 아니, 네. 저 좀 예, 좀 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니가 다 해 주세요. 예, 제가 합니까? 예. 네. 처음에는 모든 생선 역시 똑같죠? 네, 머리 척추뼈를 꺼내야 되고요. 이쪽 눈 여기 가시 쪽, 네. 가시 쪽으로 일직선으로 내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톡 찔러주면 됩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눈을 보고 있으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덜 잔인하게 눈 가리고요. 이렇게 미안하지 않게 네. 한 번에. 네, 네 미안하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좀 살짝 빼겠습니다. 보통 이거를 신캐지매까지는 안 하죠? 아니, 네. 신경까지는 안 하죠? 보통. 작은 고기다 보니까요. 네, 신캐지매까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찔러주면 좋긴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쥐찌 같은 경우는 네. 오래 숙성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게 살 자체는 네. 거의 잡는 다음에 이제 2시간 안에는 소비해야 될 것 같은 게 맞습니다. 2시간 지나면 또 뭐랄까 숙성했다고 해서 맛있어지는 그 살을 그 뭐 질감, 뭐랄까,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3시간째부터는 급히 부패하기 시작해서 물을 빨리. 물, 예,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네, 불투명한 색.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죠. 이렇게. 일단. 찍어주셨고, 이제. 네. 요거 이제 일본어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쥐찌? 쥐찌? 아, 네. 가와하기. 가와하기. 가와하기 때문에 네. 가와를 학을 빼야 돼. 그러니까 껍질을 빼는 과정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거죠? 네.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작업을 네. 하게 돼서요. 네. 이제 그 이 친구의 이름이 카와기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말지치입니다. 말지치. 말지치 크죠? 네. 오마츠라기. 그 일본에서도 이제 그 네. 보통 쥐찌 두 종류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네. 뭐 진짜 쥐찌인지 뭐 카와하기고 예. 하나는 우마즈라 카와하기라고 해서 우마즈라가 뭐라면 네. 말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것도 그렇게 부릅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말쥐치라고 합니다. 말쥐치? 네 말쥐치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일본 그건 진짜 쥐찌인가?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말하는 카와하기는 네. 뭐라고 해요? 혹시? 진짜 쥐찌. 그냥 쥐찌.
그냥 쥐치?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네. 오, 네. 그래요. 그 약간 얼룩무늬 있고 그렇게 이쁘게 생긴 쥐치를 보고 그냥 쥐치라고 합니다. 그쪽이 또 비싸요, 일본에서. 네, 비쌉니다. 그리고 맛있다고 하는데 그쪽의 쥐치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그 어떤 네. 거래처에서 그 조금 나왔다고 하는데 한 마리 정도. 예. 근데 많이는 안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이쪽이 그죠. 아닙니까? 네, 말쥐치고요. 양식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러고. 아, 그래요? 네. 오, 몰랐네요. 네, 이렇게 잡고 이제 또 눈 안 보이게 이렇게 살짝 가려주고요. 미안하니까 네 가려주고 이렇게 다시 조심하시고 네 살짝 뜯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뜯다시피. 오, 그러면 네. 와우, 안에서 이제 간이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한 번에 쫙 잡아 뜯었는데 이거 네. 네. 또 방송인 아닙니까 또. 아, 알겠습니다. 예, 실수한 걸 반성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떼내주고요. 네. 그다음에 쥐치는 제일 중요한 게 간입니다. 그렇죠. 네. 간이 맞습니다. 최대한 이제 깨지지 않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서 네 빼는 게. 제가 항상 이 이름이 깜빡해요. 그 이거 네. 이거. 담낭. 니가 담아 담낭이라고 하세요? 네, 담낭 쓸개. 쓸개 쓸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끊어주면요, 이 친구가 간만 이렇게 소로록 나옵니다. 약간 피도 좀 묻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잘 따로 씻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을 이제 잘라서 그냥 쓰는 가게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이대로 그냥 삶아서 이제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소금이랑 사케를 좀 넣고 이제 네. 지금 끓이는 물에다가 좀 살짝 데쳐서 그죠, 그거를 맞습니다. 다 채로 걸어서 채로, 네, 네, 내려가지고 네. 아, 그거에 좀 그 간을 해서 따로 쓰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모아두겠습니다, 제가. 네. 네. 이거 막 두 마리라고 해도 네. 굉장히 이제 이거 나오는 양이 많네요, 뱃속에. 거의 간으로 꽉 차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네, 정도. 그렇네요, 진짜 내장부위는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껍데기를. 이제부터가 진짜 가와하기. 가와하기.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위쪽에 네. 한번 이렇게 딱 해서 네. 이제 요거는 이렇게 완전 이거 기분 좋게 싹 빠지네요. 맞습니다. 진짜 약간 이 영상만 100개나 빼는 영상만 찍어도 약간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네. 뭔가 재밌을 수도 있네. 그래서 요거 하고 속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이거 그거죠? 약간 우키바인데 그 공기 들어가 있으면서 불에? 불에인가? 아 불에 네. 아 그죠. 이렇게 그죠. 네. 불에는 제가 전에 그 미너로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공기 주머니 같은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불에는 그 미너 불에도 먹죠. 네. 아 그러면 셰프님만 스시쿠오지를 안 그만하신다고 하면 네. 여름에 저희가 좀 큰 그 미너를 한번 잡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망가지 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착해서 다락. 오, 뺏기면은, 진짜 기분 좋게 네. 싹 빠지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와하기. 자, 거의 화로 상태로 잡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이제 안쪽에 피를 솔질해서 이렇게 예, 치약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찢는 순간부터 거의 3시간 정도가 네. 그 유효 기간이라고 하나? 약간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회로 네. 먹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또 잡자마자는 너무 좀 땡땡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너무 다시 빼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 살짝 잡아주고요. 네. 네. 이쪽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싹 갔다가 이쪽에 보면은 배 쪽에 그 뼈가 있거든요. 네. 네. 끝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네. 이제 네. 뭐라 했나? 또 삼마요롯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한국말로 세장뜨기 네. 해주시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움직이네요. 네, 네. 이거 소금 뿌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 많이 움직이겠다 네, 이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작업할 때는 숙성 많이 안 하니까 소금도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쫙 접으면 쫙 하나 반대쪽 또 뭐 안쪽에 좀 약간 이상하게 이런 부위가 근육이 있죠? 있어요. 근육이 네, 네. 근육이 있어서
이쪽에 또 보면은 위쪽에 거기도 바깥에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죠? 네, 어. 제가 합니다. 이렇게 막이 좀 있네요. 네, 요 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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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상 뭐 하나만 좀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껍데기를 빼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중 있다는 거잖아요. 그 네네 맞습니다. 곱대기.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보고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가?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겉의 껍질이랑 속의 껍질이랑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서서서.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지금 가운데 부분에 네. 가시 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거의 화로 수준이잖아요. 아직까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빼기 엄청 힘듭니다 이거.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까지 작업하다가 네. 저희가 실제로 그 오후 시간에 저희가 저녁에 준비할 때는 네. 여기까지 하다가 일단 잠깐 해던지를 쌓았다가 맞습니다. 거의 30분 1시간 다른 일을 보다가 예. 마지막에 가시 뽑죠. 맞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루티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니면 더 큰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가운데 부분 잘라 놨다가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네. 애매한 사이즈 때는 가운데 있는 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요런 사이즈가 그죠? 네, 뽑아야 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거는 잘라냈는데 자, 이 친구도 뼈가 요렇게 붙어 있거나 요렇게 붙어 있거나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네. 좀 가시 뽑아라고 네. 해보세요. 얼마나 딱딱한지. 뽑는 걸로요? 네, 네. 일단 딱 잡히는 걸로 해볼게요. 이게 끊어지나? 네. 끊기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산테 셰프가 해도 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요렇게 지그시 잡고 지그시 눌러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심호흡하면서요. 네. 요렇게 톡 보면 요렇게. 근데 이게 살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역시 이건 해던지로 좀 사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뭐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하는 게 훨씬 좀 편하게 맞습니다. 네, 먹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막 여기는 막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고 네. 그러면 간 이걸 네. 좀 작업하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뒷집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씻어서 네 끓였다가 네 우라고시 하고 네. 네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씻겠습니다. 네, 너무 센 물 나면 간 다 날아나니까 네, 이렇게 살짝 해서 이게 약간 피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채로 걸 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막 여기서 한번 씻고 네. 자, 그러면 그쪽에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좀 싸게를 좀 넣어주시고 네, 맞습니다. 약간 좀 비린내를 최대한 잡으려고 네. 하는 거고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 정종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대로 봐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그대로. 그럼 그쪽 가야 되겠네. 네. 야떡으로. 네.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네. 시간. 지금 가야 됩니다. 하이. 그럼 5초에서 10초? 네. 한 10초? 그 껍데기 쪽에 있는 네. 약간 좀 인내만 없어지려고 안쪽에는 어쨌든 신선하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물에다가 네. 네. 식혀주신 다음에 이제 우라거시 하는데 우라거시 하기 전에 이거 그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네. 물기만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해동기나 키친타올 같은 걸로 좀 잡아주시고요 물기를 네. 네. 충분히 차갑게. 자 셰프님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네. 물기도 이제 이렇게 잘 빼주시고 예 물기 잡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라보시를 네. 체에 거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물기 한 번만 더 잡고 갈게요. 네 이거는 뭐 무슨 스카로를 하셔도 되시고 네. 그냥 막 손으로 네 위생양도 끼고 아막 네. 손으로는 안 하죠. 네. 여기는 네 어 네. 그렇습니까? 손으로 해? 이거를 이렇게? 아, 안 되지. 아, 이거니까. 네. 네, 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밑에 내리면 돼요. 네, 맞습니다. 뭐, 약간 좀 심플하게 보이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선이 가네요. 네. 아, 이런 과정 하면서 이제 막이랑 네. 껍데기를 좀 제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런 이제 심 같은 거요. 네. 그 다음에 뭐, 핏기 뭉쳐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 간 자체는 좀 귀한 거라서 이걸 확실하게 뒤에서 네. 미대권 짬 잘 빼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네. 깨끗한 좀 접시에 좀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뭐 어떻게 하죠? 간장을 넣으면 되나요? 저는 소금으로 하지 않고요. 네. 여기는 저는 간장을 간으로 합니다.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엄마 좀 더. 또 한 번. 한 번 더. 아, 아, 그 정도. 믹스 해보세요. 네. 조금 맛을 한번 보세요. 저도 좀 네. 한번. 조금만. 너무 많지. 여기서는 뭐 완벽하게 간이 안 돼 있어도 되는데 반산전은 네. 이만큼 간을 하고 네. 일단 손님도 뭐 짜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좀 싱겁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 그, 저는 저한테는 지금 딱 맞아요. 네. 보니까 그 가와하기 자체가 네. 일본에 있는 가와하기 진짜 가와하기는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마즈라 가와하기 이 전류 네. 그, 쥐치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네네네. 조금 회로 할 때도 보통 그 광어회처럼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는 네네네. 쌀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또기리 반식이라고 채썰기 네. 해서 이제 이거를 좀 비벼 먹는 네, 스타일로 맞습니다. 하는데 막 어느 좀 뭐 시간 간격에도 있고 연산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뭐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네. 예, 하시면 되시고요. 네, 아 실제로 최근에는 언제까지나 나오나요? 쥐치가? 쥐치는 신선 정도까지 나오나요? 5월, 6월이 산란기입니다. 쥐치가. 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도 지금 매장에서는 오마카세 코스 안에 이게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막 오늘 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도 되는데 세 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저는 항상 즐겁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뭐. 네. 한 상태. 네. 쥐치 드실 때 꼭 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네 모아달라고 해서 이거는 네. 진짜 간이 맛있는 거라 네. 그리고 살아 있어야 간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손으로 그냥 있는 건 뭐 아무거나 싸와서 집에서 한다 뭐 빌어서 네. 못 먹으려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조심하시고요. 네. 마 셰프님도 오늘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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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